과거에다 반성해. 드디어 나왔다. 나의 구세주. 따단. 앗살이 한번 살 때 좋은 걸로 사자. 디자인들도 너무 고급지고 독특하고 저 그냥 바로 쿨결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경입니다. 오늘도 꿀템 마구마구 추천하는 영업왕 모드로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냥 삶의 질 상승템 아니고요. 가격은 비싸더라도 그 값어치를 톡톡히 하는 기특한 제품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만큼은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국민템보단 감각템이 가득하니까요. 저의 한 끗 차이 삶의 질 아이템 소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이타카의 인텐스 리페어 스피룰리나 마스크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창 콜라겐 팩에 빠져있다가 요새는 또 이런 모델링 팩에 꽂혔거든요. 와, 근데 모델링 팩이 98,000원? 98,000원은 조금 심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 쓰다 보면 1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형 자체는 사실 가루날림이 꽤 심한 편인데요. 대신 물과 섞어서 가루를 갰을 땐 질감이 느껴지는 찐득한 모래 알갱이를 뭉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팩이 빨리 마르거나 규조토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팩을 뗐을 때 건조한 느낌이 든 적이 있어서 그렇게 모델링 팩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얘를 써봤는데 너무 촉촉한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스피룰리나 함량도 정말 높고 규조토 대신에 그 보습에 좋은 글루코스가 들어있어서 팩을 딱 떼잖아요. 그러면 에스테틱 다녀온 느낌이 납니다. 전 보통 앰플이랑 크림 단계까지 다 발라준 다음에 이 팩으로 가둔다는 느낌으로 올려주거든요. 그럼 미리 발랐던 제품들이 정말 피부 깊숙하게 들어간 느낌이 납니다. 너무 좋아요. 요건 사실 제 친구 중에 홍조가 꽤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너무 효과를 많이 봤다고 추천을 해줘서 알게 된 제품인데 저는 홍조도 홍조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너무너무 촉촉해서 아마 건성분들은 다들 환장하실 만한 그런 모델링 팩입니다. 다음은 글램판의 판 고데기입니다. 이거는 판 고데기의 에르메스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뭐 청담 말고도 어떤 헤어샵을 가든 거의 90% 이상은 이 고데기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헤어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쓰는데 너무 비싼 고데기 사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싼 고데기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머리가 정말 많이 상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거 쓰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과거에다 반성해. 확실히 머리 타는 소리도 없고 정말 부드럽게 머리가 펴지더라고요. 심지어 예전엔 아무리 쫙쫙 펴도 부스스하게 펴졌는데 글램팜은 진짜 뉴진스 생머리 만들어줍니다. 저도 사실 이런 기계든 도구든 그 화장품처럼 선택지가 굳이 많을 필요 없는 그냥 한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그런 아이템들은 아싸리 하이엔드로 그냥 구매해버리자 파긴 한데요. 근데 왜 고데기는 지금까지 이걸 안 사고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 온도 조절을 LED판에서 100도부터 200도까지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것도 정말 직관적이에요. 게다가 이 고데기판이 이렇게 눌리는 게 신기해서 공홈에 가보니까 이게 틸팅 쿠션이라 해서 모발 전체를 균일하게 잡아줘서 머리 뜯김을 방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글램팜을 딱 사고 난 다음에 간단한 스타일링 할 때 시간 대비 만족도가 너무 크니까 오히려 외출 시간이 확 줄더라고요. 저처럼 매일이 아니고 판고데기를 종종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머릿결을 위해서도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하나쯤 구매해보시는 거 진짜 왕왕 추천입니다. 드디어 나왔다. 나의 구세주. 따단. 이것도 사무용 마우스계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로지텍의 MX 마스터 3S4 맥 마우스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 유튜브 이 외길 인생 간지 좀 지키자고 매직 마우스 하나로 버틴 아주 찔긴 놈이거든요.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뭐 가끔 손목이 뻐근한 적은 있어도 막 크게 불편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좀 슬프지만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으니까 한 몇 개월 전부터 손목이 계속해서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차피 마우스 또 새로 구매하면 매직 마우스처럼 오랫동안 쓸 텐데 아싸리 한번 살 때 좋은 걸로 사자 해서 구매를 한 게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그냥 얘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선 그립감이 딱 손에 들어오는 게 너무 편하네요. 손목이 편한 각도부터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홈까지 그냥 편합니다. 게다가 무한 스크롤 휠이 장착되어 있어서 양이 많은 페이지를 볼 때도 정말 편하고 무엇보다 이 가로 휠이 신세계예요. 편집을 할 때 이 엄지 옆에 있는 가로 휠로 타임라인 좌우를 막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서 작업할 때 진짜 편하더라고요. 참고로 저 로지텍 홍보대사 아니고요. 사람들이 다 좋다 좋다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더라. 또 이게
들리시나요? 무서운 마우스라서 사무실에서 쓰기도 너무 좋고 저처럼 그냥 사람 많은데 뭐 카페든 어디든 딸깍딸깍 소리 나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무서움을 큰 장점으로 느끼실 겁니다. 게다가 컬러도 이렇게 밝은 마우스라 왜 진작에 매직 마우스 안 버렸나 싶고요. 이 마우스 단축키를 설정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던데 저는 이 가로휠이 저한테는 이미 너무 신세계라서 굳이 따로 뭐 단축키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손이 좀 많이 작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손 자체는 작은데 손가락이 되게 긴 편이에요. 그래서 마우스 컷에 올릴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손이 좀 작고 손가락도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커서 끝에 손가락이 걸려서 누를 때 이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한테는 그런 문제점 1도 없고요. 그저 저의 편집의 삶의 질을 확 상승시켜준 제품이라 진짜 왜 진작 안 샀나 후회되는 제품이에요. 다음은 짠! 어디서 많이 보셨죠? 요즘 여기저기 광고로 많이 보이는 플리오의 목이랑 어깨 마사지예요. 말 그대로 어깨와 목을 마사지해주는 제품인데요. 마사지 머리 목 양옆과 어깨 중앙에 있는 마사지기예요. 제가 언제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한창 유행했을 때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진짜 꾹 참고 버텼던 사람인데 왜냐면 저는 종아리 부종이 거의 없는 편이고 좀 종아리가 부었다 힘들다 하는 날에도 반신욕을 하거나 그냥 스트레칭으로만 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서 니즈가 사실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목이랑 어깨다? 그런 말이 완전 달라지죠. 그냥 바로 지갑 열고 저 그냥 바로 쿨결제 했습니다. 이건 등에 스트랩을 맞게 줄인 다음 하면 되는데요. 확실히 디테일에 한 끗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냥 마사지볼이 지나가는구나 라는 느낌보단 뭔가 사람 손으로 지그시 움켜졌다 푸는 느낌? 장점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뭐니뭐니 해도 무선이라는 거. 사실 저희 집에 이거랑 정말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거는 선도 막 아주 이렇게 보기 싫게 돼 있고 아무튼 절대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품은 너무 무거워서 진짜 한 2-3분만 올리고 있어도 어깨에 좀 무리가 간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말 가벼운 편이라서 오랫동안 올려놔도 뭐 무리가 간다? 부담이 된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었습니다. 마사지 모드, 인터벌 모드, 경락 모드 세 가지나 있고요. 온열 기능도 있어서 확실히 디테일이 다르다고 느껴졌던 부분이었어요. 네, 사실 조금 뭐 팩폭을 해보자면 저같이 목이랑 어깨가 365일 동안 아픈 환자들은 그냥 조금만 누가 만져줘도 조금만 이런 마사지기의 도움을 받아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마사지기가 정말 구원템인데 근데 크게 목이나 어깨에 난 통증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어디 마사지 샵이나 에스테틱 가서 풀어주는 것만큼은 절대 못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이게 뭐 삶의 질을 상승시켜준다 라고 추천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 같은 분들에게는 아마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보기만 해도 너무 영롱한 코지타벨리니의 요 위스키잔이랑 플레이트입니다. 보기만 해도 영롱 그 잡채야. 코지타벨리니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 이런 접시나 위스키잔 같은 식기류부터 휴지 케이스나 화병 같은 좀 라이프 스타일의 뭐 주물, 세라믹 이런 거를 참 잘하는 곳입니다. 디자인들도 너무 고급지고 독특하고 전 이 특유의 이 주물 느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위시리스트는 진짜 많은데요. 가격이 가격인지라 하나씩만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가장 유명한 이 플레이트 보여드릴게요. 접시들 중에 이건 가장 작은 플레이트에 해당되는 샐러드랑 디저트용 접신 22cm짜리인데요. 이렇게 세라믹과 주물이 합쳐져 있는 디자인이라 뭘 담아도 세련되고 고급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 마크인 여기 이 주석 부분을 보면은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게 다 핸드메이드라서 그 찍힘의 정도나 위치가 다 조금씩 달라서 약간은 뽑기에 그 운이 굉장히 필요한데 저 위스키잔은 잘 뽑았거든요. 근데 플레이트는 약간 좀 망한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 그것마저도 핸드메이드. 그리고 위스키잔. 사실 저는 그 유명한 건 이 접시들이긴 하지만 그리고 물론 접시들 너무 예쁘지만 이 컵 종류들 와인잔부터 시작해서 위스키잔, 꼬냑잔, 커피잔 등등 모으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위스키잔을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뻐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큰 위스키잔이고 아랫부분이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스키 말고 그냥 주스나 물 마셔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저도 뭐 이렇게 비싸라고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고 사용을 해보니까 아
다들 왜 하나씩 이렇게 야금야금 모으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지 타벨리니는 나를 위한 선물에도 너무 좋고 좀 특별한 누군가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브랜드예요. 완전 센스 있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다음은 소 내추럴 매직 실라입니다. 사실 이게 막 비싸서라기보단 이거는 필수템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개 갖고 있으면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완전 한 단계 싹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 한 끗 차이 아이템이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매니큐어처럼 생겨서 내장되어 있는 이 브러쉬로 고정력을 업시키고 싶은 부위에 바르면 되는 투명한 액상 타입이에요. 이게 아이라이너나 눈썹 끝처럼 잘 지워지는 부위들 있잖아요. 그런데 쫌쫌따리 바르면 와 바로 코팅해주면서 지속력을 확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곧 여름인데 다들 화장 무너짐, 화장의 지속력 이런 거 고민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 갖고 있으면 사실 막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메이크업의 지속력이 눈에 띄게 높아질 거예요. 이게 이렇게 브러쉬도 작고 주르륵 흐르지 않게 약간의 그 점도도 있기 때문에 포인트 부위에 딱 올리기 굉장히 편합니다. 이게 청담샵에서 찐템으로 진짜 유명하거든요. 일반 메이크업 말고도 아이돌들 무대 화장할 때도 요 제품을 꼭 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이 메이크업이 좀 잘 지워진다, 나는 여름에 좀 화장 무조건 지속력 오래가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매직 실러 진짜 강추입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여드린 것들 다 너무 값어치 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향 믿고 이 구역 호기심 대장 믿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